먹어볼게요. 오늘 먹는 음식 칼칼한 청양치킨 21,000원 배달비 2,000원 해가지고 총 23,000원 되시겠습니다. 오늘은 거기에다가 우도 막걸리도 준비를 했습니다. 이게 뭐야 이거? 이거 왜 빈통을 줌? 여기에 담아 먹으란 건가? 여기에 치킨 넣고 이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섞어 먹는 거라고. 이거를 그리고 반은 그냥 먹자고요. 이 정도만 일단 좀 덜어둘게. 감자 칩스 소스. 이게 뭔가 아 안되겠다. 이거 고음 들어가서 설명서 한번 봅시다. 아니 뭐 이래 밥 먹는 것도 복잡해. 아 여기에다가 이거 즙 뿌리는 거네. 아 감자는 이거 가루 뿌리는 거네. 자 요 감튀에 넣어놨거든요. 가루를 이렇게. 간은 안 먹고 요 정도만 좀 먹방을 하죠. 감튀도 살짝 떨어야지. 전부 다 먹으면 배치지네. 이제 드디어 먹방 준비가 다 끝났구만. 일단 오늘 청양치킨 먹방인데 이거 청양고추 뿌린 치킨부터 이거 고추 좀 얹어가지고 삐딩. 맛있다. 소스가 유린기 소스? 고추 간장 이렇게 살짝 섞어가지고 만든 그런 맛있어요. 그리고 깔끔하게 바삭하다. 유린기 치킨, 유린기 치킨. 하나도 안 매움. 띠리! 이제 저 제주도 다니면서 구매한 우도 땅콩 막걸리도 한번 먹어볼까, 이거? 일단 본격적으로 막걸리 먹기 전 깔끔한 맛부터. 치킨 우도 먹어달라고요? 국물 비워오겠습니다, 여러분들. 좀 버리고 왔습니다, 여러분들. 막걸리 한잔 할까? 저는 처음에 이렇게 맑게 먹고 나서 그 다음 먹을 때 흔드는 편이에요. 일단 요 깔끔한 맛부터. 쨍! 아 이거 향이 너무 좋다. 땅콩 향이 싹 나는 게 향 때문에 그런가? 오 달달하고 고소한 것 같아요. 진짜 향 좋음. 이거 선수인데 이거. 이 친구 이거 선수야 선수. 침전물 섞어서 침전물 섞어서. 오케이 이제 침전물 한번 싹 섞어가지고. 오우야. 콩가루 들어가가지고 이거 건강 막걸리 아니야. 쉐. 오, 섞을 때랑 안 섞을 때랑 그렇게 약간 큰 차이가 없는 콩가루 향이 그냥 맛있다. 진짜 그냥 맛있다. 행복한데요? 정식 눈동자의 치어스. 먹다 보니까 우유 같은 느낌도 있어. 정식이 이제 나이가 9살? 10살? 우리 집 이동식 마이크 이동 중 고추에다가 고추 하나 더 고추 두 개로 간다. 띠리! 소스 자체가 맛있다. 고추 두 개 가지고 야하다고 하지 말아주세요. 에. 도대체 왜 야한 건데 이거? 우리 시청자분들 음란 대마왕. 띠리! 후식이 귀엽다. 여기서 속마음 폭발하면 안 돼요. 어린이날이라서 그런 건데. 그만해주세요. 고추 두 개로 어린이 못 만든다고. 그럼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. 왜 그래? 이런 거 제일 좋아해가지고 말이야. 나 근데 딱지가 벌써 나이가 4살이더라고요. 나 솔직히 그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놀라.
이제 데려온 지 한 2년? 3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웬 4살이야? 틀딱 다 됐네. 아니 딱지 첫 영상이 18년도예요? 내가 그 딱지 데려올 때 그거 유튜브 있어가지고 와 18년도 11월 28일이네? 5살이다. 뭔데? 딱지 니 늙었네. 어. 2018년도 정식이 10살이겠는데 그러면? 나도 주어정 누구야 이거. 그만해주세요. 이분들 너무 맵네 이거. 정신을 못 차리겠어. 정신을 못 차리겠어. 막걸리 짠. 막걸리 짠. 뒷맛도 너무 좋다. 마음 많은 28 청춘 말해주세요. 배짤 뭐야 이거. 근데 요즘에 좀 큰일 난 것 같아. 아 이거 아니 사실 요즘에 운동 쉬고 있거든요. 감당이 안 되네. 제주도 여행 다녀오고 나서 한 번도 안 갔어요. 진짜 나 진지하게 다음 주 되면 조절할 거예요. 요즘에 사춘기라서 여드름 나고 있는 점 양해 부탁합니다 여러분들. 젊은 피에 조언. 살찔수록 조회수가 잘 나오는 그래서 일부러 찌우고 있어. 40중기 누구이가 그만하세요. 저 다음 주 되면 진짜 조절 들어갑니다. 저 여름 준비해야 돼요. 여름에는 또 말이야 옷통 딱 까고 캠핑장 오빠 느낌으로다가 먹방 해야 된다고. 펜션 오빠 느낌. 펜션 오빠 느낌. 펜션에서 이렇게 딱 고기 구워주는 오빠 느낌. 아빠 누구야 이거. 아 맛있네. 맛있다. 맞다. 요즘에는 잘 먹는 친구 보고 그 뭐였더라? 쩝쩝박사라 부르던데? 쩝쩝박사 박병진이 구워주는 고기 먹방. 아빠 용돈 안 돼요. 나도 용돈 줘. 쩝쩝충 누구 애가? 아빠 나에게 인내 선물 줘. 안 돼요. 응애 애기 병진 그만해주세요. 아빠 오늘 어린이날인데 선물 한 대 줘. 응애 애기 병진 나도 줘. 맛있다. 오늘 비 온다고 집에만 있었잖아. 근데 비 올 때 나가면 찝찝하잖아요. 집에만 있는 게 맞지.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. 방에 들어가서 폰 만지고 있어. 아빠 나 오늘 일했는데 고생했다고 용돈 안 줘. 회사에서 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. 와 근데 진짜 우도 땅콩향 좋다. 야 이거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 번쯤은 꼭 먹어볼 만한. 아니야 그냥 술 드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한 것 같아요. 와 이거 땅콩향 너무 좋은데? 제주도 가서 구매했습니다. 구매할 당시 가격이 한 병에 4,000원. 무슨 굿즈샵에서 구매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괜찮아요. 맛있어요. 우도산 땅콩이 0.44% 들어가 있잖아. 향이 얼마나 좋겠어. 아 근데 여러분들 0.44%가 만만하게 볼 게 아닌 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액체잖아요. 액체인데 0.44 들어갔다? 말도 안 거 아닌가? 향도 진함. 제주도에 사는 대표인이 사장님이라서 합니다. 제주도 좋아. 왜 그러세요? 예. 아 근데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운전을 하다가 현수막을 하나 봤거든요. 이번에 제주도에 뭐 제2공항 생긴다 그러는데 그거 왜 제주도 사람들 싫어함? 안 그래도 비행기 꽉꽉 채워서 사람들 오는데 그거 때문에 좀 많이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. 현수막을 그렇게 붙여놨어요. 공항을 나무 다 자르고 만드는데 좋은 게 아니지. 공항 근처 주거가 힘들어요. 자기 동네 사라져서 싫대요. 아, 제주도민들은 안 좋아하죠. 아, 맞네. 지금도 관광객 많아가지고 힘들어한다고. 아, 그래요? 그냥 관광객 많으면 기분 좋은 줄 알았어.
이제 좀 있으면은 대구공항이 이전하거든요?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공항도 비행기가 시끄러운 것보다 사실 그 제트기가 진짜 시끄럽대. 대구 같은 경우는 그래요. 그냥 항공기는 별로 안 시끄러운데 거기 군부대가 같이 있다 보니까 제트기가 장난 아니게 시끄러워. 내가 그 근처에 가서 먹방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? 문짝을 뚫고 들어오던데? 아 근데 소리 때문에 싫어하는 거면은 확실히 그렇겠다. 아 나는 이제 제주도가 어떻게 보면은 관광객이 많잖아요. 관광객이 많이 오면은 그만큼 경제 활성화가 되니까 공항 2가 들어서는 거는 오히려 좋은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또 그렇구나. 맛있다. 맛있다. 이 고추 유린기 치킨 맛있어요. 와 게다가 이거 우도 땅콩 막걸리도 되게 맛있다. 향이 너무 좋아. 근데 살짝 약간 뭔가 뭐랄까 땅콩 우유? 치킨도 맛있었어. 일단 기본적으로 순살에다가 나 몰랐는데 유린기 소스 좋아하는구나. 병진님 설빙 막걸리 뭐야 이거? 설빙 막걸리가 있어요? 그건 또 처음 듣네 이거. 설빙 콜라보 막걸리. 그것도 괜히 맛이 궁금해지는데. 설빙하면 또 약간 인절미 빙수 이런 것도 유명하잖아. 그래가지고 약간 설빙 막걸리 하면 또 인절미 막걸리. 이마트에서 보면 한 구매해야겠는데? 인절미 가루도 무조건 맛있다 이거. 인절미 그거 치트키지 치트키. 치킨 한 마리도 다 못 먹어서 덜어 먹는 남자. 이제 조절 들어갑니다, 여러분들. 쿠키 영상 참음. 먹읍.